자, 랩 포지션 연습생들이 준비한 이번 무대 엠넷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사상 레전드 무대로 꼽히는 노래입니다.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발라드. 자, 연습생들의 폭풍 래핑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가 알던 내가 아니를 선택한 연습생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이팀 괜찮지요? 좋지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잘하는데 어딘요? 상균이 둘, 셋! 둘, 셋! 여기서 의욕이 난던 거 같아.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No Name입니다. HF 뮤직 컴퍼니 우진영 연습생. 안녕하세요. 신영이요. 누가 가장 잘하는 거 같나요? 우진영 형. 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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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균이. 진호 형. 이윤. 저희 근데 다 같이 다 열심히 연습해서 네.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균 연습생. 네. 지금 모두 모두 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아,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네가 알던 내가 아니라 선택한 연습생들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It's Showtime! Showtime! 좀 모이자. 네. 생긴 걸로만 봐서는 똘망똘망해가지고 보통 랩을 듣지도 않을 것 같은 애들이 이 노래를 골랐다고 좀 의아했어요. 이번 평가 과제는 포지션 평가입니다. 포지션 평가 자존심이죠. 미션 중에 가장 기대되는 우진영이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 싸움은 끝났고 정말 실력 싸움이구나. 위에 해화의 이응 연습생. 네. 원래 포지션이 뭐였죠? 원래 랩입니다. 와. 진영이 래퍼니까 당연히 랩하고 싶겠죠? 네. 진영이 형. 아, 진영이 형 제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서 간지거리는 음악만 듣고 다른 사고 내가 헌댓글 것도 잠시 내 성격에 이래 귀여워서 뻔뻔부터 미리 말해. 이제 개인 평가잖아요. 그리고 1등한테 망표. 같은 팀이 되면 불리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 진영이 형 여기 올 것 같아. 랩이야, 랩 여기다. 아, 미안해. 아, 오케이. 눈도 안 돼. 잘해보자. 네. 와, 끝났다. 베네핏 받고 싶어요. 와. 와. 누구도 아니에요. 저 진짜 빡세다. 제 포지션이 랩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그렇게 크게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아, 릴렉스.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이제 그냥 본업으로 돌아왔을 뿐. 전 천상 래퍼죠. 드럼이라 올라타나 미끄러지듯이 뱉는 말들은 부티가 나 혓바닥에 기름칠. 어쩌면 자기 기량을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